후정이 어딨니? 와! 아, 빨려. 새로운 뮤즈, 새로운 뮤즈. 이호정이라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사랑하지 말아요.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조금은. 너무 예쁘죠? 예? 너무 감사하대. 후정이가 나와서 감사하대. 병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품을 알려드릴까 해요. 제가 그냥 야매로 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 있어. 보세요. 머리가 있어요. 실내 건축 기능사라고 보여요? 이 실내 건축 기능사가 뭐냐면 실내 우리 집 같은데 방이라든지 인테리어 부분을 꾸밀 자격증이 되는. 자, 이게 분리수거 봉투야. 이게 분리수거. 자, 후정이는 뭐 해보고 싶니? 저요? 저는 화분으로 쓸 것 같아요. 화분으로 한번 해볼까 봐요. 네. 그러면은 이 빈병을 쉽게 자를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자, 알코올을 부어주고 여기다가 담궈주세요. 아무실이나 한번 묶어주고 방향이 일자가 되도록 지금 잘 잡아주세요. 뉘인 상태에서 불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쵸? 돌려주세요. 이렇게 신기하다. 180도를 유지하면서 돌려주세요. 불이 꺼질 무렵 얘를 담굽니다. 통당. 자, 지금 약간 살짝 잘못 깨졌어요. 깨졌어요, 이렇게. 실패작이래. 응? 실패작? 실패할 수도 있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몰라? 뭐지죠, 당나라? 네, 그, 우정. 형 숙취 있으신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숙취가 아니라 설치야, 설사해가지고. 철사에서 기운이 없어. 아, 진짜 웃겨. 제가 살짝 하나 미리 잘라놓은 게 있거든요. 표면을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갈아주는 거야. 여기다가 흙을 넣어버리면 흙이 쭉 다 빠지겠죠. 이 뚜껑을 구멍을 뚫어줘요, 송곳으로. 구멍 하나만 뚫리면 되는 거야? 응, 봐봐요. 구멍 뿅 났죠? 자, 이런 못 쓰는 끈, 아무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끼워요, 끼워요. 근데 이걸 왜 끼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서 식물에게 생명을 주는 거지. 식물은 물을 먹고 살잖아. 원래 이걸 끼는다. 천재적인 걸 지금 느낌. 진짜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다가 저는 이런 만년죽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화분을 넣은 상태에서 돌을 넣어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적당히 이렇게 흔들면서 아니면 바닥에 놓고 통통통 흔들면서. 왜냐면 바닥은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꽉 하면 유리가. 아니 누가 이렇게 똥 얘기를 해요? 똥을 왜 쓰셨나요 여기다가? 아 너무 부러워. 아 진짜. 아우 몰라. 퇴장시켜. 저기 퇴장해주세요. 아까 그 어? 런닝에서 퇴장해주세요. 이 뒤에 신상한 런닝이 있는데.